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전소영입니다. 네, 요즘 적게 먹으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위 소식자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의 노화가 시작되는 40세 이상의 중년은 소식이 건강에 유리하지만 성장기 청소년이라면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챙기는 게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은 적게 먹는 소식자가 이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혹시 이 소식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소식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과식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장에 또는 활성산소가 또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불필요한 찌꺼기는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고 또 대장에서 내보내야 되고 또 하나는 콩팥에서 불필요한 걸 걸러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부도 또 세포도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음식물로 비유를 하는데요. 세상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이 원래 한 공기가 먹으면 적당한데 거기서 한 숟갈 적게 먹으면 조금 더 가볍죠. 예, 그렇지만 한 두세 숟갈 더 먹으면 뭔가 속이 불편하고 나른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내 몸에 에너지가 적당히 먹었을 때는 몸이 가볍지만 조금 더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나른해지고 좀 눕고 싶고 예, 만사가 귀찮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내 몸에 불필요한 염증이라든지 예, 노화를 예방하는데 1차적인 게 적절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 몸에 이제 체중이 과식을 하게 되면 늘게 되면서 예, 과체중이 되고 과체중이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면서 내 몸의 음양의 기혈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또 하나 과체중이 되면서 복부 비만이 되면 척추나 무릎이나 발바닥 족저근막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요. 이런 통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소식을 적절히 하면서 적정 체중을 관리하는 게 질병을 예방하고 또 장수하는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식이 아무래도 트렌드라고 해도 필수 영양소는 챙겨야 하잖아요.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이 소식보다는 필수 영양소, 이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뼈와 근육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필수 영양소,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을 적절히 섭취해주지 않으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뇌의 영양 공급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또 기억력이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필수 영양소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될게 내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안 먹고 주로 단백질 위주로 또는 야채 위주로만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에너지원입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을 먼저 쓰기 때문에요. 내 몸에 이제 조직이라든지 뼈라든지 근육을 만드는데 재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성장이 안 되고 체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필수 영양소 음식을 자기 자신의 이제 체질에 맞게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면 적게 먹어라는 몸의 신호로 알아차리고 소식하는 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이 있는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소화 특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어린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지면서 틱장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틱장애란 무엇일까요? 틱장애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눈을 찡긋거리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입술을 움직이거나 심하면 또 혀를 내밀거나 어깨를 들썩들썩하거나 손과 발을 잡고 꼼지락거리고 움직이는 증상들을 근육 틱이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음음거리는 증상을 음성 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 틱과 음성 틱두 가지 증상들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것을 또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움직이고 또 불편한 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자세하게 어떤 동작이나 소리를 낼때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일단 아동 틱장애 이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섯 가지 증상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여섯 가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나 입 주변을 아이가 자주 찡긋거린다. 두 번째는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 세 번째는 얼개를 들썩이고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네 번째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른다. 여섯 번째, 목에서 음음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 증상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아이를 잘 체크를 해서 3개월 이상 꼭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동 틱장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틱장애는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구조나 기능적 이상으로 출산 과정에서 또 뇌에 이제 손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증상이 있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네 번째는 아이가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장과 이제 담낭기, 이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틱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켜보다가 치료 시기가 놓칠 수도 있겠네요. 박사님, 그럼 이 소아 틱장애 치료를 미루면 이 성인 틱장애나 ADHD와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틱은 학령기, 아동기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아동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일시적으로 틱 증상을 보입니다. 틱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제 일과성 틱이라고 하는데요. 5에서 이제 15% 아이에게서 1년 이상 또는 틱 증상이 만성되는 만성으로 나타난 경우는 1%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틱과 음성 틱 대부분은 이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운동 틱이면 운동 틱, 음성 틱이면 음성 틱. 그런데 요즘 이두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눈도 깜빡인다, 소리도 이런 소리에 대한 음성 틱도 있다. 이두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만성 틱으로 갈수 있고 특히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이제 ADHD의 이제 정신과 질환이나 이제 강박증 증상들이 정신과적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이제 몸 상태의 특징상을 잘 살펴서 만성화되기 전에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아이를 잘 이렇게 관찰하고 또 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방에서는 소아 특장애를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예, 원인이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뇌의 구조나 이제 기능적 이상.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아과나 예, 정신과에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뇌에 문제가 크게 없는데 아이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요즘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시간별로 예, 자기의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진료하다 보면 아이들이 평일에는 거의 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만큼 두 번째 원인 중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건 그래서 이제 뭐 오전 중에 수업이 끝나고 오후 중에 또 학원이 있고 또 집에 와서 또 다른 예, 자기만의 또 수업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쉴 틈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서 예, 이 특징상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예, 제가 아이들의 경우에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다고 했잖아요. 어른들은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내가 피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분을 안 만나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성장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의 이제 보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도 스트레스고 내가 하기 싫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도 스트레스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번째는 선천적으로 겁이 좀 많은 아이입니다. 간장과 담낭기가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손이 조금 이렇게 떨리고 우리가 가슴이 콩당콩당 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이 중에 겁이 있어서 간장과 담낭기가 약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동의보감에서 그래서 움직이는 증상은 간이 주관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아이의 이제 체질적인 요인, 담력이 있냐, 겁이 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특징상이 심해지고 만성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소아 특장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짜증을 낸다. 우리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좀뭐한 2시간 이상 하고 싶은데 어쩐 아이의 스케줄 때문에 한 30분밖에 못 한다. 그러면 아이가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겠잖아요. 뭐 아이가 음식도 잘 먹고 일상생활도 잘 하는데 아이가 특징상이 한 번씩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복신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체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아이가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도 잘안 하고 기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환기와 당귀를 예,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위장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연하게 그래서 한 2g 정도씩만 해서 부드럽게 해서 이제 그한 50cc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섭취를 시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상담이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어디가 쿡쿡 쑤신다,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네. 네, 어머니 그럼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아, 70이고요. 네. 저기 몸무게는 50. 네. 아니요, 53. 네. 그리고 키는 50. 키는 네, 그렇습니다. 150. 키는 150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아픈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박사님께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머님 네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네. 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예. 목이 요즘에 되게 많이 아파요. 예. 그래서 그 병원에서 검사를 인내시경하고 약을 타다 먹었는데 아 그때 좀 괜찮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관리를 못해서 또 다시 이게 재발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목이 되게 막 따갑고 아프고 속도 쓰리고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어깨 뒤쪽이 네. 한번씩 통증이 막 그 날개 쪽이 있는데 거기가 예. 통증이 막 오고 앞머리가 계속 아프네요. 네. 이 코가 너무 예. 건조하고 막 그래서 그런가 코를 뭐 내시경으로 뭐 저기 그 레이저로 뭐 수술한다고 그래서 그걸 코골이 있다고 그걸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전보다 더 코가 엄청 건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날개 쪽은 어느 쪽이 더 통증이 심하세요? 오른쪽. 네. 근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또 괜찮았다 기분 나쁘게. 네. 지금 병원에서 그 식도염 약 드실 때는 속 쓰리거나 목 아프고 이 증상 사라졌었습니까? 예, 예. 종합병원에서 할 때는 괜찮은데 일반 병원에서는 잘 안 났더라고요. 예. 현재 지금 복용하시는 약 있습니까? 지금 뭐 식품밖에 안 먹거든요.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아, 그거는 뭐 치질 수술을 하는 것밖에 없고요. 네. 지금 그 식품은 몇 가지나 먹습니까? 아, 오메가3, 비타민 C, 또 칼슘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네. 지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위장 기능에서 지금 가슴 쪽에 속이 쓰린 것은 위장에서 이제 식도 쪽으로 가슴 쪽으로 위산이 역류하고 그다음에 그게 역류하면서 목까지 올라오면서 목이 쓰리 따끔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평상시 네. 지금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네, 매일 보는 편이에요. 유산균을 제가 맞춤 유산균을 먹고 있거든요. 네. 변 검사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좀 잔여가 남아있는 느낌? 네. 거기는 보는데. 예, 그거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젊을 때는 그 대변을 뭐 2, 3일에 한번 봐도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대변이 뭔가 좀 남아있는 느낌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 네,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평상시 때는 그냥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소변이 좀 자주 가네요. 네, 시원하기는 합니까? 네네. 식사는 없어요. 네, 식사는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아, 세 번 다 먹죠. 예. 네. 식사 때는 배는 고프세요? 예예. 예. 예. 음식 생각은 계속 배가 고파서 나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음식 생각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식사를 거의 이제 두 끼, 세끼 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음식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음식은 때가 되면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음식은 지금 적정량을 먹었을 때 소화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소화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속쓰림 증상이 식후에 나타나세요? 속이 좀 비었을 때 나타나십니까? 아, 그럴 때는 괜찮은데 매운 거 먹었을 때. 아. 그럼 매운 거안 드실 때는 그 가슴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고 이런 증상 전혀 없습니까? 아, 목은 계속 따가운데 예. 위는 뭐 저기 매운 거안 먹었을 때는 이렇게 따가운 거못 느끼고요. 네. 근데 목은 이렇게 조금 따가웠고 아픈 걸 느끼네요, 요즘에. 아, 조금만 매운 거 들어가도요? 네네. 네. 원래 그러면 좀 새콤한 음식 좋아하세요? 아, 새콤한 음식. 새콤한 음식은 내가 조금 이가 저기 하니까 그 너무 새콤한 걸 먹으면 네. 또 속이 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잘 먹는 편인데, 예. 그래서 좀 가능하면 매운 거하고 너무 싱거하거나 조금 주의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경우 이제 매운 게 들어갔을 때또 새콤한 게 들어갔을 때 이제 신맛은 약간 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매콤한 것은 이제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 소화는 잘 되는데 목이 따갑고 이제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제 산이 좀 분비가 잘 되는 체질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에 이제 중화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상부로 올라가는 것을 밑으로 지금 대변을 볼때 지금 체중이 50kg 정도면 몸무게가 이렇게 체중이 과체중은 아니시잖아요. 예,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장에서 연동 운동이 약해지면서 대변으로 순활하게 이제 대변이 장에서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대변이 잘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네. 예, 감초. 백출, 도인, 도인요. 도인. 예. 예. 그 다음, 거기까지 5g. 5g. 예. 길경 4g. 질경? 길경. 질경 4g. 향부자 4g, 향부자. 예. 길경은 몇 g라며? 예, 4g입니다. 4g, 예. 향부자 4g. 상부자. 예, 4g. 예. 대추 1개. 대추 1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900cc 넣으세요. 1900cc. 예, 넣고 한 30분에서 40분 끓여서 100cc 정도 나오게 만드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목 아픈 거, 이거는 저기 변을 잘 보게 하는 그거나요? 아니에요. 그건 지금 변도 잘 보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위에서 이제 산이 너무 민감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이제 위벽을 튼튼하게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장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위장을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심장과 자율신경을 조절시키는 예, 한방차를 같이 불러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이 목도 같이 그러면 좋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머님의 전화 상담처럼 건강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평소에 복용하고 계셨던 이런 약제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상담은 박사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상담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감초, 백출, 도인, 길경, 향부자, 대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좀 생소한 약재들도 많아요. 어떤 약재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아까 매운 것을 먹었을 때좀 속쓰림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감초로 심장에 이제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주고 백출은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도인은 지금 대변을 봤는데 시원치가 않다는 거고 또 하나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소화 안 되는 건 없고 또 체중이 과체중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장이 차고 장벽 자체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을 따뜻하게 운동, 여기서 이제 장이라는 것은 대장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장에 이제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변을 부드럽게 잘 나오게 해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변을 잘 보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 음식, 그래서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질병을 치료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위산이 역류하고 병명은 역류성 식도염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변이나 소변입니다. 근데 소변은 조금 자주 본다. 자주 보는데 남아있는 느낌은 없다. 예, 이건 괜찮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요도, 출산하면서 요도괄약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주 가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소변을 한참 참을 수 있는데 연세가 높아지면서는 예, 참을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대변이 뭔가 시원치 않다는 것은 하수도가 막힌 건 아니지만 뭔가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장내시경상 사실 검사하면 별 이상이 없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느낌이라는 건 기의 강도를 예,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 좀 오늘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다. 예, 이건 자신만이 알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 사람의 이제 우리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인당, 예, 인상을 이렇게 살짝 찡그리잖아요. 예, 그건 피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때는 이제 맥관의 강도라든지 그 사람의 이제 피부색이라든지 선천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섬세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조금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예, 항상 여성분들은 예민하고 섬세하고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은 항상 둔감하고 예,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오시다가 보면 자꾸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단점들이 보이게 되죠. 근데 그건 단점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예, 이해하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화는 잘 되는데 목이 따끔거리고 아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수도를 조금 더 뚫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인을 쓰게 된 거고 또 목이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길경, 예, 도라지가 이제 대표적인 약재이고 또 향부자는 기를 소통시키고 또 하나 이제 대추는 손, 다리 쪽으로 순환을 시키고 또 하나 이제 코가 건조하고 전두통이 있기 때문에요. 예, 코에 이제 점막이라든지 뇌에 이제 혈관 쪽으로 예,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예, 대추를 같이 차요법으로 처방해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한방차를 소개해 주시면서 내 몸에 어떤 게 맞는지 개인 체질에 따라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서울 02823 2000번 그리고 SNS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쑥갓입니다. 쑥갓은 국물 요리에 빠지지 않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박사님, 향이 강한 쑥갓은 칼로리가 낮은 건강식품으로 위건강에도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쑥갓에서 나는 독특하고 향긋한 향은 벤즈알데히드라는 성분인데요. 이 쑥갓은 이 따뜻한 성질 때문에 위와 이제 장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식욕을 촉진시키면서요. 소화기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쑥갓은 고혈압 그리고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쑥갓에 함유된 이제 베타카로틴과 칼륨이 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이제 소금이 있잖아요. 이 소금을 소변을 통해서 잘 내보내주고 또 혈액에 이제 찌꺼기를 같이 배출시키기 때문에요. 우리 몸을 가볍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지만 또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건강과 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 건강하면 비타민 A잖아요. 예, 그래서 이 쑥갓에는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가 눈이 피로하거나 눈을 많이 사용할 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쑥갓에는 또 베타카로틴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이제 체내에서 흡수될 때 눈에 좋은 비타민 A 성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력 보호에도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쑥갓은 베타카로틴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C, E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피부에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피부에 있는 독소나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요. 피부에 이제 점막, 피부 점막에 피부에 이제 나타나는 검은 반점이라든지 피부에 윤기를 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쑥갓이 정말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쑥갓은 이 변비 개선과도 불면증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섭취에서 주의해야 할 체질이 있을까요? 예, 쑥갓에 이제 향이 있는데 이 향 자체가 약간 열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체질 검사를 받았는데 소양인, 태양인 체질이 있거나 얼굴에 여드름이 있거나 얼굴이 붉은색이나 특히 가슴이나 등 쪽에 피부에 이제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이렇게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체질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 쑥갓을 먹을 때 처음 먹는 음식인 경우에는 음식을 조금만 섭취해 보시고 이렇게 자기의 몸 상태 또는 맛을 보고 속에 위장의 상태를 살펴서 괜찮으면 드시고 뭔가 맛이 역겹다, 나는 향이 좀 별로야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해서 적절하게 확인을 하고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쑥갓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뭐 이 쑥갓은 우리가 뭐 요리 중에 쑥갓만 먹지 않기 때문에요. 뭐 쑥갓을 자주 섭취하는 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간혹 이제 고기나 또는 쑥갓만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이런 향에 대해서 그래서 민감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소화기가 약하거나 평소에 이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노약자분들은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모든 야채들을 익혀서 섭취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숯갓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숯갓으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여러분의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에요, 남편. 아, 그렇다면 남편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실까요? 78세. 네. 키는 170. 네. 또 뭐요? 몸무게요. 몸무게 한 거의 90. 네, 90세 정도 되셨군요. 네. 그렇다면 남편분의 어떤 증상이 있는지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요. 네. 남편이 변비가 심하니 좀 됐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논다고 그래요. 네. 그때 병원에 가래도 안 가니까 너무 답답해서. 아, 지금 현재 몸무게가 90? 아, 90kg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면 병원에서 건강 검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건 안 해요. 변비가 너무 심해 갖고 병원을 안 가요.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아니요. 예. 시술만 받았어요. 수술은 아니요.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허리요. 예. 협착증. 예. 지금 소화는 잘 시키는 것 네, 같습니까? 소화는 잘 되셔요. 예. 지금 이제 변이 이렇게 못 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두 달도 넘어요. 예. 지금 그 병원 다니는 병원에서 변비약 처방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얘기 안 해요. 약이 들어갈까 봐. 네. 지금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예,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과체중이다 보니까 이제 복부가 비만해지고 복부가 비만해지면 장에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보강하는 약제로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창출. 네. 예, 향부자. 향부자. 예. 예, 신곡. 신곡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메가. 메가. 예, 그 네 가지를 각각 6g씩 하세요. 예예예예. 6g씩 해서 물을 그 1,800cc 넣으시고, 네네. 예, 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예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예. 예, 오후 5시쯤 한번 드세요. 아 일어나서 바로. 예예. 또 오후 5시쯤. 예.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네. 예 이제 그 배 쪽에 이제 연동 운동 시키는 좀 침 치료나 뜸 네. 치료를 좀 같이 받으시면 예. 치료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겠네요. 침 치료. 네, 네. 네, 침 치료나 또 뭐라고요? 아니 그건 그냥 한의원에 가서 글쎄요, 지금 변비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예, 선생님께서 알아서 체질 네. 보고 해드릴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밝은 웃음으로 되게 남편분의 그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전화해 주셨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상담자에게 소개해 주신 장의 연동 운동에 도움 주는 창출 향부자 신곡 매간은 어떤 약제인가요? 예, 지금 이제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과체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배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허리하고 이 배꼽의 거리 자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배꼽을 따뜻하게 하는 게 장수의 비법이고 또 하나 예, 도가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배꼽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복부가 비만해지고 결국 내 허리뼈와 배꼽 사이의 거리가 길게 되면 이 배꼽을 허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장의 연동 운동을 시키는 걸 넣게 되는데 앞에 상담하신 분은 예, 적정 체중이면서 변이 시원치가 않아서 도인으로 장을 촉촉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분을 처방을 해드린 거고,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복부에서의 율동 운동이 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쓸수 있는 게 창출과 향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창출은 일반적으로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을 때 쓰게 되는 거고, 백출은 불필요한 찌꺼기가 없으면서 예,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예, 불필요한 찌꺼기, 그러니까 과체중이면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찌꺼기가 생긴다는 것은 간에도 힘들고 장에도 힘들고 콩팥과 방광에도 무리가 오면서 염증이 생기고 예, 노화가 빨리 올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 쓸수 있는 게 창출과 향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내몸 자체가 변비가 생기면은 내몸 자체에서 위장관 기능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부자는 기를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보강을 시키면서 대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거고, 마지막 그두 번째 신곡과 매가가 있습니다. 예, 매가는 엿기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혜를 만드는 재료로 쓰는데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예, 수정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이 식혜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바로 엿기름이 소화를 잘 시키게 합니다. 음식물에 불필요한 찌꺼기, 한방에서 이제 식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숙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이 있을 때 신곡과 매가를 쓰기 때문에 지금 체중이 좀 많이 과체중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신곡과 매가를 한방차 요법으로 같이 불러드렸던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방송 중에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님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저 65세고요. 네. 몸무게는 53, 네. 키는 160이에요. 네. 65세에 160에 53kg 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네. 아픈 부분을, 아픈 부위를 좀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실 텐데 박사님과 연결 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저, 다른 게 아니고 좀 민망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부인과 쪽이 예. 지금 폐경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이 불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중세가 예. 이렇게 당기고 예. 쓰리고 막 화끈화끈거리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요. 예,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저기 잠자리 할때 혹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어떤 때는 좀 어떤 때는 괜찮아요. 예. 근데 또 저도 모르게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이게 한번 이 증세가 있으면 한동안 또 이어져요. 네.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내원하면은 이게 얇아져서 피부가 얇아져서 그런다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단간단 그런 처방을 받아서 약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약을 쓰는데도 저는 너무 그게 잘안 맞아서 힘들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폐경 되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네. 네. 너무 건강했었어요. 네. 지금 현재 뭐 복용하시는 약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은 아이가 셋인데 예. 막내 때 제왕절개 하는 거 예.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증세로 해서 2022년도에 이제 큰 병원을 내원을 했는데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져 있다고 그래서 그거 치료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외에는 수술 같은 건 네. 안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당기고 쓰리고 어떤 때는 화끈거리고 이게 이제 그 질벽이 약해져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약해졌을 때는 내가 몸이 힘들 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증상이 나타나 심해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아까 네. 이 경우에는 또 여성분들의 아래쪽은 스트레스하고 아주 민감해요. 아, 예, 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래가 본이 아니고 마음이 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이 본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어떤 느낌이 좋을 때 예를 들면 아래쪽으로 피나 영양 공급이 잘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증상이 어떤 때는 좀 괜찮았다가 멀쩡하다가 또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그뭐 다른 일 하고 계십니까? 네, 일을 하루 5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젊었을 때부터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 한 지금 5년 됐습니다. 일한 지가. 네. 이 지금 폐경이 언제 되셨죠? 58세. 아, 58세예요. 예, 네, 그러면 늦게까지 있었어요. 폐경이 되고 나서 그러는 거죠? 폐경이 되고 나서 이제 그냥 몸 전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또그 약을 조금 먹한 3개월 먹어봤어요. 네네. 호르몬제를 네. 그것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권장을 해서 먹어봤는데 그거를 먹는데도 제 몸이 힘들어서 이제 아 이거를 제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제 임의대로 끊었거든요. 네. 지금 갱년기 증상, 열이 올라왔다 내렸다 땀나는 증상 있으세요? 심하지 않고 최근에 와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 최근에 와서는 가끔 더운 걸 느껴요. 네. 그 심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더운 증상이 낮과 밤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열이 올라올 때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주로 그러면 낮에 나타납니까? 예, 낮에도 거의 이제 없는 날은 없는데 어떤 때 그래요. 그냥 네. 시간 상관없이 예. 이렇게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훅 더워 더웠네 이 정도. 예, 땀은 나지 않고요. 예. 그러시면 현재 그 58세 때 폐경이 되셨고 현재 65세인데 그 네. 일하신 지는 그러면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자영업 하다가 이제 예. 그냥 일상 제가 외근으로 출근을 예.
하는 일을 제가 한 5년 됐습니다. 예. 근데 일은 즐겁거든요. 아, 일은 즐거우세요? 예. 네. 나가서 일하는 게 이제 즐겁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따로 뭐 신경 쓰거나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없고요. 성격이, 제가 생각해도 성격이 좀 예민하고요. 네. 이제 어떤 똑같은 일이 있어도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해요, 지금. 아, 질이 조금 안 좋고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 일을 제가 과대해서 막 신경을 써요. 네.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온몸이 막 조이는 것 같고, 이좀 신경을 쓰면은 그런 예. 증상이 있어요. 예. 음식을 즐길 때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위가 약하기 때문에 예. 얼큰한 거는 좋아하는데 이제 잘 먹지 못하고 있어요. 네. 원래는 좀 얼큰한 게 좋아하셨나요? 네네. 네. 지금 조금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조금 쓰리세요? 예.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예. 예.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자궁 벽이 좀 약해진 거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얼큰한 게 땡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도 속이 매울까 봐좀 얼큰한 거잘안 먹는 편이세요? 예, 예. 맞아요. 예. 달달하고 느끼한 거 좋아하세요? 네. 느끼한 것도 잘 먹으세요? 고기 종류 좋아해요, 느끼한 거. 아, 느끼한 거요? 예. 예. 젊었을 때도 우리 김치 드셔도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겉절이를 좋아하지만, 네. 이제 겉절이를 먹고 이제 날걸로 상추쌈 같은 거 먹으면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도 먹으면서 항상 염려를 해요. 네네. 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먹는 걸 줄이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아, 근데 젊었을 때는 지금은 괜찮아요. 야, 예. 이제 쌈을 먹고 해도 괜찮은데 네. 이제 그걸 과다하게 많이 먹으면은 또안 좋고요. 네. 아, 이때 이 경우는 이제 자궁 벽이 질 부분이 이제 약해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래 열이 없는데 지금 한 번씩 후끈 달아오른다는 것은 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유를 할때 눈에 물이 있다고 보면 햇빛이 세면 눈에 물이 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열이 지금 한 번씩 올라오는 건 본인만 느끼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자궁이나 질분 내몸 안에 이제 진액이 자꾸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숙지황. 예, 백작약. 예, 당귀. 당기. 예, 청궁. 예. 예, 그 다음에 지모. 쥐. 예, 지모. 엄마 모자의 지모입니다. 예, 황백. 그래서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청궁까지는 4g 넣으시고요. 예, 지모와 황백은 2g 넣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요. 예, 공복이에요. 예,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경기 이후에 찾아온 건강 고민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 지모, 황배, 어떤 약재 드릴까요? 예, 이제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은 이제 사물지제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이 되면
아랫부분이 이제 건조해지고 질벽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화끈거리고 애리고 따갑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이제 잠자리 자체는 아예 생각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위축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한방에서 이제 음기가 약해져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한 번씩 이제 열도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열이 올라온다는 것은 허열입니다. 그래서 그 열을 꺼줘야 내 몸에 이제 진액이 마르지 않고, 예, 여성분들의 이제 아랫부분으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영양과 산소 공급을 더갈수 있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숙지황 백작약 당귀천궁이고, 열이 생기면 내몸 안에 있는 진액이 마르니까 열을 꺼주는 이제 대표적인 게 진무와 황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박사님, 이 건강제안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제안은 무엇일까요? 예, 50세가 넘으시면 오늘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가 말씀드릴 때 저체중인 경우는 이제 예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우리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50세까지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50세가 되면 노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몸을 관리를 해도 예, 60세가 되면 10년을 노화가 되고 그러면 오장육부의 에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내 몸의 무게가 는다는 것은 부피가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오장육부에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또는 허리에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족저근막염이나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기억력이라든지 이제 심장에 영양 공급을 예, 부피가 커지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으로 영양 공급과 산소를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도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몸무게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장수의 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화의 또 다른 그늘은 나이살이라고 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적게 먹어도 체중이 늘기 때문에 이 몸무게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보다 더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